미래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경기도 퓨처쇼에서 미래 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빛이 의정부역을 수놓습니다. 조명과 건축을 결합한 전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자율주행 방역 로봇이 방문객의 발열을 수시로 점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악기가 사람 없이 합주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미래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경기도 퓨처쇼가 열렸습니다. 퓨처쇼에서는 우리가 보통 전시관에 가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미래 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또 소비 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걸어가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하고 경제를 전망하는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 기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